도티님 안녕하세요. 도티님이 산업모드 서버 하셨을 때부터 방송을 본 달리라고 합니다. 그때 진짜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벌써 누적 시청자 수가 41,058명이에요. 와, 도티님 짱짱. 아, 이 말을 하려던 게 아니다. 도티님, 오늘 12월 10일 바로 도티님 생일이라면서요. 생신, 아니 생일 축하드려요. 헤헤헤헤. 도티님 방송 더욱더 발전하셔서 대학 등록금만큼 군 면제당한, 군대 면제당한 것만큼 유명해지세요. 히히. 오늘 미역국도 많이 많이 드셔서 돼지 되세요. 전 이맘 뿅뾰로뿅. 자, 해피버스데이.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아이, 우리 달리님 또 귀엽게 잘 썼다. 어? 이 달리님하고 개방님이 이거 서로 좋아하는 사이래요. 자, 치토님. 짱짱 도티님께. 도티님 안녕하세요. 저는 도티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치토라고 합니다. 아, 잘 알죠? 모르고 한번 궁금해서 우연스럽게 도티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목소리도 짱짱.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과 제작 맵을 하게 됐는데 제가 도움이 많이 안 돼서 제작하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네요. 그래도 응원. 앞으로도 좋은 방송 하시고요. 누가 도티님에게 상처를 냈을 때 그때에는 우리 도덕들에게 말하세요. 우리가 위로도 해줄 수 있을 만큼, 위로도 해줄 수 있는 만큼 해드릴게요. 아무튼 생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방송도 대박 터지시길. 제가 도티님 방송을 본 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지만 뒤에서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초등학생이지만요. 곧 중학교 올라갑니다. 6학년이신가 보다. 앞으로도 저 기억해 주시고요. 도덕분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무튼 요약해서 생일 축하드려요. 짱짱 치토. 아, 치토님 감사합니다. 자, 와이번님. 와,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번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실라나? 도티님 PC전쟁 참여하셨던데 부럽고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참 슬프지만 생일은 좋은 날이니까 생일날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생일이라고 하셔서 생일 축하 멘트 남깁니다. 도티님 너무도 생일 축하드려요. 자, 아이, 와이버님 감사합니다. 와이버님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베어킨이에요. 여자분이겠지? 자, 남자분인가? 나 남자분이야, 맞아. 베어킨님 남자분이지? 도티님 방송 우연히 들어와서 보다가 푹 빠졌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방송 진행해주시는 도티님, 생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요즘 방송도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고 베비 꼭 되시길 빌게요.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치링치링치리링 베비가 되어라. 요즘 엉크 때문에 도티님 방송도 잘못 보고 있어요. 도티님 진짜 정말 진심으로 제 모든 걸 걸고 정말 진짜 생신 뮤지뮤지 축하드립니다. 생신도 모르고 있었는데 12월 10일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도티님 생신 축하합니다. 엄마 때문에 언제 다시 도티님 방송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언젠간 꼭 올 거예요. 제 이름 기억해 주세요. 도티님을 존경하고 정말 축하해주는 베어킨 올림. 자, 아유, 베어키님 감사합니다. 베어키님 고마워요. 베어키님 감사합니다. 시크릿 스테이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티님. 방송을 본 지 어느덧 두 달이 돼가는데요. 항상 재밌고 유쾌하며 시청자와 함께 방송을 잘 보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때 기뻐지신 도티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짱짱 재밌는 도티님 방송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시크릿 스테이지 올림.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시크릿 스테이지님도 고마워요. 스티브 잡채님. 도티님께. 도티님 방송 본지 한 달 반이 다 되어가네요. 10월 25일부터 시작. 이때까지 1.7.2 집짓기, 공성전, 신들의 전쟁까지. 공성전 때는 제가 마이크가 안 돼도 이해해주셨고, 신들의 전쟁 할 때는 제가 좀 늦어도 10분 정도간 기다려주시고, 도티님은 참 마음이 넓으신가 본가? 도티님 선물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선물 대신 편지를 쓰게 되네요. 남은 오늘 잘 보내시고요. 다음부터 활기찬 모습으로 봬요, 토티님. 생신 축하드려요. 토티님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스티브 잡채님 고마워요. 티슈님. 티슈. 디. 디어 도티. 안녕하세요, 도티님. 도티님에게 가끔씩 채팅으로 디스를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도티님 방송을 챙겨보는 도티님의 열혈 팬 티슈입니다. 최근에 계속 콘텐츠 참가 안되나요? 귀찮게 확인하시게 한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티님의 생신 축하드립니다. 시험기간이라고 해도 도티님에게 추천은 꼭 누르고 공부해야죠. 도티님의 마음 많은 19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티슈. 아유, 티슈님 감사합니다. 티슈님 고마워요. 아유, 누나 스티커 감사합니다.
아이 또 티슈님까지 이렇게 아이 우리 티슈님 그 스킨으로 한번 빵 터뜨려줬죠. 대박이었는데? 자 여기 버튼 누르면 어디로 가나? 뭐야? 나 여기 갇힌 건가 본가? 뭐야 이거? 갇힌 건가 본가? 저기요 저기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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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잘 가라 살려주세요 자 나 한번 보죠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뭐야 이거 오지마요? 뭐 어떡하라고 여기 있어 그냥? 여기 그냥 있어요? 뭐야 뭐 하나씩 부서지는디? 아 이거 커맨드 블록 수정하고 있나봐 자 아니 있다 이게 뭔 일이단가 나를 나의 군복이 나를 비추던 군생활 이건 무슨 의미야 근데 자 들어갈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오 얘 다이아몬드 웬 다이아몬드야 생일 선물인가 뭔가 언제까지 있나요 살려주세요 아 이거 꽃도 줬어 버튼도 주고 버튼은 왜 준 거야 자 왜 자꾸 꽃 던지는 거야 누구야 누구지? 정체를 밝히시오 정체를 밝히시오 어? 정체를 밝히시오 누가 꽃 던지고 있는디? 자 뭐 고맙긴 하지만서도 아, 뭐야 버섯은 왜 던지는 거야 어? 버섯은 뭔데? 자 자 아 나 이거 진짜 나 감금당했잖아 어? 감금당했어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토깽냥님 뿌요희님 레아님 별빛소년 뀨님 새우깡님 감타님 승준이님 야마코님 겨울님 세르미아님 순순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개순이님도 추천 고마워요 바지가 너무 컸님 북규님 반사님 방콕하는 태호님 추천 감사합니다 마이크로나노님 북이님도 고맙고요 자 추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알바님 푸틀링 감사합니다 추천 고마워요 백곰님도 고맙고요 자 와 오늘 추천 350개입니다 진짜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너무너무 고마워요 안능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진탕님까지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된 거 같죠? 자 여기서 발사기를 저한테 막 뿌리고 있죠 자 다시 돌아온 예비군 비바람 불면 하루 땡깡 부리기로 해 이게 뭔 소리야 자 와 여기도 짱 많다 제이씨 자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세요 도티님 느릉지입니다 오늘이 도티님의 28번째 아니가 아닌 19번째 생일이시네요 하하 뻥뻥은 따로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에 한 번 더 써봅니다 생일 정말 축하드려요 유후 벌써 제가 도티님 방송을 꼬박꼬박 본 것도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크! 그땐 정말 도티님이 그냥 착하기시만한 그런 분이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통수왕에 귀척도 엄청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은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더 주저리주저리 하고 싶은데 막상 쓰려고 하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티님 칭찬할 때 떨어진 건가 본가? 제 그림 유튜브 대문이라든지 썸네일로 사용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생신이신 만큼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탕해요. 르릉지 올림. 아 르릉지님 미안해요. 아, 자, 르릉지님 감사합니다. 르릉지님이 없었으면 진짜 이렇게 열심히 못했을 거예요. 자, 프로님이다. 우와! 뭐야? 우와, 프로님이다. 안녕하세요, 도티님. 당신을 오래전부터 사모해온, 하지는 않았지만, PC전쟁을 통해서 도티님을 알게 된 프로입니다. 도티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항상 너무나도 밝은 목소리, 너무 멋진 목소리로 계속 방송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일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프로님 감사합니다. 와 이런 네임드 짱짱 프로님께서 와 진짜 프로님 감사합니다. 귀요미 단풍의 편지 도티님에게 도티님
먼저 생일 축하드립니다. 나이를 보면 생신일지도. 제가 도티님 방송 본지 벌써 두 달이 다 됐네요. 도티님 앞으로도 좋은 방송 하셔서 꼭 유명한 BJ 되시길 바랍니다. 귀요미 단풍이 도티님에게. 자, 도티 단풍님 고마워요. 단풍님 고마워요. 자, 착한 선행. 착한 선행. 안녕하세요. 선행입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항상 도티님을 보면서 느낀 건데 도티님은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팬이 된 것 같아요. 생신, 아니 생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를 방송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팬으로서 좋아하는 선행이가. 제 생일은 1월 7일이에요. 아이, 선행님도 생일 얼마 안 남았네. 아이, 선행님 감사합니다. 선행님 고마워요. 야, 선행님 짱짱. 선행님 진짜 저 많이 도와줬죠. 선행님이 그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제작해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잠들 컴퍼니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모이게 된 것 같아요. 네. 진짜 선행님도 진짜 제 방송에서 진짜 고마운 인물. 진짜 너무 고맙죠. 자, 어유, 착하고 이쁜 잠들. 아, 이거 잠들리면 어떻게 할까? 이거 목소리. 아, 이거 어려운데. 벌써 12월 10일이라니 시간 참 빠르네요.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쭉 좋은 인연이 있길. 잠들림 감사합니다. 아, 남추가 나의 사랑 도티님에게. 아, 이 남추 목소리. 아, 이 남추 목소리 이거 할 수 있는데. 아, 아, 어려운데 이거. 내 사랑.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렵다. 남추야, 네 목소리 은근히 어려워. 내 사랑 도티씨, 아룡 도티씨, 당신의 사랑 남충. 그러고 보니 저도 곧 생일인데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우리가 PC전쟁으로 만난 지 추석 때부터니까 알고 보면 꽤 오래된 듯한 것 같아요. 나는 도티 오빠가 너무 친절하고 장난도 많이 재밌게 치고 챙겨주고 너무 고마워요. 항상 시청자를 위해 방송 열심히 하시는 오빠가 너무 존경스럽고 재밌게 해주셔서 땡큐 땡큐. 사랑해요. 내 사랑 도티 오빠. 아, 남친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된다. 맞다. I love you. 난 나의 도티씨. 아, 웃으면서 할걸. 내 사랑 도티씨, 안녕 도티씨, 당신의 사랑 남추. 그러고 보니 저도 고생인데 우리 얼마 차이 안 나네. 우리가 PC전쟁으로. 아, 자, 남춘이 이렇게 하면 돼요. 남춘은 웃음보 터지면 계속 웃거든요. 네. 남춘은 이게 막 숨 넘어가게 웃거든요. 숨 넘어가게. 자, 다음에 루돌프님. 안녕하세요 도티님. 저는 도티님의 방송을 하루하루 지켜보고 즐겨보고 참여를 하고 있는 진환이라고 합니다. 도티님의 방송 순위가 하루하루 올라가고 베스트 BJ도 빠르게 됐으면 하네요. 생일이니까 이제 29살. 1년만 더 지나면 나이가 멀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흑, 슬프시겠어요. 저는 17살인데 생일 재밌게 보내시고요. 그래도 디풀이나 메인 컨텐츠 때 도타는 영원한 거 아시죠? 도티님 매일매일 즐거운 컨텐츠로 시참이나 재밌게 해주시는 거 고맙고요. 자주 방송 보고 추천도 매일 누르겠습니다. 매일 다른 컨텐츠와 즐거운 방송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티님 전용 능력자 플러그인을 제작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대박. 이 글 보신 분들은 능력 추천 같은 거 해주세요. 반영해드립니다. 와, 여러분 능력을 만들어준대요. 능력, 능력자를. 그럼 진짜 막 도 능력 중에 도티가 있는 거 아니야? 대박이다. 자, 완료. 섬세하게 작성한 퍽픽의 편지. 도티님 안녕하세요. 퍽픽입니다. 이번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곧 30? 퍽 하하하하. 도티님 방송 본지 어느덧 한두 달밖에 안 되네요. 너무 적은디? 그래도 매주 매일 시청자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준비하시고 재미있게 즐기시는 모습 정말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입 터는 것도 잘하시고 언제나 시청자 앞에서 어택이 와도 멘탈 잡으시고 하시는 모습도 멋지시네요.
언제나 그 웃음과 멘탈과 시청자들을 향한 마음 잃지 마시고요. 만수무강하세요. 퍽픽. 아, 퍽픽님 고마워요. 퍽픽님 초등학생인데 제가 이렇게 읽었네요. 천재 도띵이. 아 진짜. 안녕하세요 도띵님. 전 도면도띵입니다. 제가 이번 컨텐츠에 도와드린 거 없지만 숟가락 한번 오케이. 아무튼 12월 10일 도띵님의 두 번째 생신. 아, 미안해. 자, 안녕하세요 도띵님. 저는 도미노띵입니다. 제가 이번 컨텐츠에 도와드린 건 없지만 숟가락 한번 오케이. 아무튼 12월 10일 도띵님의 이 땡 번째 생신 축하드리고요. 도띵님 방송에 한 명의 시청자이자 토요일엔 같이 컨텐츠 하는 팀원으로서 도티님의 생신 정말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찌시길. 자, 뭐야 이거? 10페이지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도티님 언제나 감사하고 아니 좋아합니다. 야, 나 남자 안 좋아해 나는. 자 이제 3개 남았다. 슈라 미쁨 포실포동. 아, 다 여자야! 망했다! 다 여자야, 이거. 자. 저희 아빠 같은 도티님! 빠라빠라빠라빠빠빠! 쿵따라쿵따쿵따쿵따! 생신 축하합니다! 도티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빠라빠빠빰! 도티님 저 슈라예요! 후훗! 맨날 컨텐츠 고민하시라 바쁘시죠? 허허헉! 도티님 맘 제가 다 알아요! 생신이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세요! 뭐 술밖에 안 드실 거라 생각하지만! 까까까까까! 술쟁이! 까까까까! 술쟁이! 헤! 하여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돼지댑쇼! 그리고 생신이니까 특별히 오늘은 좀 귀여워 보이시네. 생일 끝나면 끝이지만! 아니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여자 목소리 어떻게 세 개 다 냅니까? 어? 자, 도티 삼촌께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만수무강하세요. 귀염둥이 미쁨 올림. 아, 어렵다. 자, 포실포동님 가죠. 자, 안녕하세요 도티님. 투둥, 오늘이 드디어 도티님의 생일이네요. 12시에도 스카이프 보내드리긴 했지만 마크로 쓰는 거랑 스카이프는 다르니까요. 제가 도티님 방송을 10월 1일부터인가 그때부터 봤으니까 벌써 두 달이나 됐네요. 처음에는 시청자 수가 5명도 될까 말까 했었는데 이제는 150명도 훌쩍 넘기시고 두 달 만에 이루어낸 성과라서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만큼 도티님 방송에 대해서 있어도 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모를 의무감도 있어요. 어머, 왠지 생일 축하 편지가 아니라 그냥 안부 인사 전하는 편지 같당.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티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제가 뭘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게 없네요. 대신 힘들 때는 저에게 연락하세요. 하소연 듣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부담 없이 즐기고 힐링되는 방송 하시고요. 도티님도 긍정 BJ로서 끝까지 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럼 뿅! 긍정 BJ의 도티님의 시청자 포실포동으로부터.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아직 제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다시 여자 목소리 하기 어렵네 이거. 웨어리즈 도티 젊음. 내일 모레 군생활 움빳 움빳 움빠 두비 두바둠 반올림. 미쁨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멘탈 붕괴. 자, 하지만 오늘은 그의 귀가 빠진 날. 이제 귀 한 개 남. 자, 도티님 곁엔 시청자와 잠컴이 있어요. 그저 즐거우셨으면 합니다. 메이드 바이 잠뜰 컴퍼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선물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제이씨, 와, 계속 가봐요. 비록 급하게 만든지라 생각보다 막장이라. 그래도 열심히 제작했으니까 잘 봐주세요. 도티님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컨텐츠 하시기를. 계속 가볼게요. 자, 뛰어갑시다. 자, 뛰어서 들어가. 뛰고 있었어.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팬으로서 사랑해요. 잠들 난 별로. 으이씨 못생겨가지고. 자, 아예 미쁨님이에요. 위를 보세요. 생일 빡. 아!
뭐야 이거. 생일날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26살 도티 다시 왔잖아. 아 놔. 자 이게 끝이죠. 이게 끝이죠. 자 클로징 하도록 할게요. 자 빨리 클로징 합시다. 자 생일빵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너무 어둡다. 여기 좀 밝혀야겠다. 자 어떻게 밝히나. 여기서 해야 되나? 여기가 좀 밝나? 여기서 해야겠다. 아이고 좋다 좋다. 자, 야 잠들 컴퍼니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써주신 편지 하나하나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제가 목소리 변조 이상하게 해서 상처받으실진 않으셨을까? 상처받으시진 않으셨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자, 그래도 또 이게 재미있으시라고 한 거니까 너무나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생일 축하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이제 10분 남았네요. 자, 진짜 와, 이렇게 행복한 생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생일빵 그만 때려. 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우리 유튜버분들 진짜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의 잠들 컴퍼니가 준비한 생일 특별 기념 맵 탐험기 이만 뿅! 또 죽어!